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일대에서 등치가 가장 큰 약 60여 년 된 한옥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등치가 큰 한옥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도로에서 스타트해서 걸어서 이 한옥으로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영상 갑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조용하고 산세 지적이고 아주 뭐 경치 좋고 또 우리 한옥 앞에 이렇게 예쁜 동산이 있는데 적송 우리나라 전통 재래종인 적송이 울창백백 있어서 한옥과 또 소나무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옥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제가 보충 설명을 우리 또 사장님한테도 좀 드리고자 지금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차량은 딱 몰고 와가지고 한 대, 두 대, 그리고 저 앞에 또 텃밭 겸 주차장이 있습니다. 밑에 돼요? 예, 네, 거기 주차하면 되지. 뭐 차량은 뭐 친지들이라든지 또 어떤 분이 오시면은 차 주차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한옥 입구입니다. 좌측에는 그 능소화가 지금 꽃망울이 지금 피고 있는데 지고 있다 한다. 피고 있는데 곧 지금 가드라지게 피리라 예상이 되고. 사실 여기 라일락이야 이거. 이거 뭐라 하노? 라일락이고 여기 이제 제피나무 있고 여기는 고원에 고염나무. 요거는 그 저 겨울에 딱 맛있는데 요거 사. 예, 맞습니다. 금포도처럼 이렇게. 자, 흔들 의자도 있고요. 단풍. 또 넓은 텃밭. 그리고 또 사장님이 또 자금을 또 들여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해놨습니다. 밑에는 온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 간채. 우리 한옥이 덩치가 커서 보자. 부지 면적이 총 327평입니다. 그리고 한옥이 총 넉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채, 사랑채, 그 다음에 저쪽에 저는 이제 창고인데 우리 사장님께서 다과실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전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 전망대. 그 다음에 요는 대문간채입니다. 총 면적이 옛날 한옥치고는 덩치가 큽니다. 공구상으로 약 47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리 오너라. 자, 대문간채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본 대문간채 중에서는 제일 크다고 해야 봅니다. 여기 보면은 용물이 비슷하게 이제 깎아가지고 목조로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사포질을 해서 싹 깎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겠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 한옥은 1959년도 1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얻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조 토기와 토기화입니다. 시멘트 기와 아닙니다. 토기화로 지붕 가리 했고 딴 거는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쭉 보니까 외부 심심할 때 사장님 내분들이 심심할 때 조금씩 사포질만 하면은 우리 한옥은 좀 더 예뻐 보이리라 예상이 됩니다. 자, 우선 대문간채 좌측편부터 여는 다용도 창고입니다. 자, 촌에 살 때는 이런 거 필요합니다. 다용도 창고고. 아, 이건 뭡니까? 아, 여기 창고네. 창고가 그러면은 화장실인데 이제 창고로 양쪽 다 창고다, 그죠? 대문간채도 등치에 대비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들어와서 바로 우측편 사랑채부터 한 바퀴 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채는 군불 넣는 방이 하나 있고 기름 난방으로 된 방이 큰 방 하나 있고 작은 방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야, 여기 소태여 저 물부라고요. 수도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놨대. 지금 물은 안 나오는데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잠가놨네 보니까. 자, 텐마루도 있고요. 쭉 한 바퀴 돌아볼게요. 한 바퀴 돌고 안으로 들어가든지 할게요. 저쪽에서 군불을 넣으면 이제 우리 고급 한옥들은 대부분만 그 굴뚝을 이만큼 빼요. 왜냐면은 이 벽체에 끄름이 묻기 때문에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굴뚝 안에 그 저 전동 그 뭐라 하노 저거? 사장님 저거 뭐라 합니까 저거? 전동으로 왜 그 불 빼는 거, 연기 빼는 거 그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해되기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돌담이 정겨운 돌담 쭉 있습니다.
또 텃밭. 텃밭은 뭐 엄청나게 크네. 또 담 넘어 저기도 텃밭이 또 있습니다. 다 못 먹겠네. 아, 야, 보리수 열려 있는 거 봐라. 굵직한 왕보리수다. 자, 여기 연문도 있습니다. 연문. 연문 옆에 또 이렇게 텃밭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안에부터 한번 쭉 보고 우리 집 뒤쪽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랑집부터 한 바퀴 뺑 돌게요. 요건 또 욕, 옛날로 말하면 욕실 같다. 욕실. 옛날 야 욕실, 화장실, 욕실 다 있는 거네. 여기, 예. 원래 욕실이. 원래 욕실 맞지 여기. 요건 이대로 뭐 활용하면 되겠네. 욕실 맞네. 욕실. 예, 요 옛날에 우물이 있었겠고. 여기 우물이 옛날에 요. 저 있지? 있어. 아. 아, 그게 우물이라고. 아, 바늘에. 예, 알겠습니다. 요 공간은 들어오고. 자, 안으로 한번, 사랑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집에 오면 제일 마음에 드는, 들어 하는 사장님 그 손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담소 나누는 차실입니다, 차실. 그도 바닥이, 예전에 여기가 두지였다는데 사장님이 전통 환웅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마루도 설치했다는 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겠네, 사장님. 잘 들어갔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군불 넣는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되겠지? 요거는 이제 요 방은 그 군불 넣는 방입니다. 환웅 맛이 나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전에 그 우리 어른들이 가시라든지 이불 같은 거 넣어놓는 옛날 토박이, 북박이 장입니다. 아이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전통 소나무로 그 집을 지나놓으니 틀림이 하나도 없네. 자, 마루는 지금 보면은 요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요 6.25 사변 그 무렵에는 마룻바닥을 이런 형태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여기 3칸 겹자 사장님. 네. 여기가 3칸 접집. 접집. 요거는 네. 이제 아래채 사랑채는 3칸 접집이라고 하고 저 위에 이제 사랑채 저 우채는 이제 4칸 접집. 자,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컨디션이 정말 좋죠. 예. 진짜 컨디션 좋다. 기둥 크기 봐. 기둥 굵기 봐. 와. 그리고 대들보 굵기 한번 봐요. 문도 완전 전통 문이다. 자, 마루마, 뭐, 일본식 마루지. 위에는 전부 우리 전통 한옥으로 지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체도 기둥이라든지 대들보, 석가래 전부 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지었고요. 마루만 일본식으로 지었다는 거 그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아래쪽 큰 방인데요, 사랑채 큰 방입니다. 큰 방인데 이거 우리 사장님 네 분께서 자주 부산서 오시면은 주무시는 방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방에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사장님 기름 보일러지? 예, 요것도 기름 보일러. 요거는 기름 보일러. 근데 현재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근데 이 전부 다 나무가 통짜로 되어 있어가지고. 통짜로 된 나무다. 요것도 이제 붙박이장이네. 붙박이장인데 틀림이 없는 붙박이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일러는 안 되잖아요, 여기는요. 그건 안 되죠. 요거는 이제 거기니까. 그럼 이제 아래채는 방이 총 지금 보면은 한 개, 세 개 정도 택배가 있죠? 차실이 있고. 차실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쪽 사랑채는 다 봤습니다. 보고, 또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체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비추고 가야 되겠다.
이는 그 소나무, 우리 전통 방식의 이 소나무 한옥, 이것 때문에 한옥을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꽃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사랑채 받고 이제 또 드디어 우리 하이라이트 우리 우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칸 접집이라 그랬죠, 사장님? 네. 사칸 접집. 덩치가 보통 한옥들은 보면은, 자, 덩치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한옥들은 요칸, 요까지 있거든요, 대부분 한옥들은. 큰 한옥들은. 근데 요 한옥은 한 칸. 요건 아니네. 요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덩치가 엄청나다는 거. 옛날 그 고관 대작들 그 사실은 한옥들은 대부분 이래요. 합천에서 여 누구 장씨 부자요? 장씨 부자 그 어른께서 살았던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 우선 그 우체부터 한번 외부부터 한번 쭉 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옥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따로 할 건 없어요. 제가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그 사장님 내외분들 심심할 때 빼빠질 한 번만 딱 하고 니스치라든지 들길은 착 바르면 됩니다. 딴 거는 이분들 비용이 크게 들어간 한옥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지. 요 보라시는가 봐요, 사장님. 네. 이건 안 열어봐도 되겠다. 자, 오늘 그 숨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핵심 포인트. 자,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 여기가 뭐냐면은 토굴입니다. 토굴. 온도 차이가 그 외부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소라든지 이런 거 지금 방금 전에도 봤다시피 왕 그 제가 보리수 이런 거라도 효소라든지 이런 걸 담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장님 이 뚜껑 닫으시죠. 이 온도. 자, 뒤쪽에 그 한옥과 잘 어울리는 담쟁이 풀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리고 뒤쪽에 철근을 넣어 가지고 옹벽 공사를 하고 그 위에 또 석축으로 쌓아서 무너질 염려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그러니까 뒷단이죠. 뒷단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솥도 걸 수 있는 야외 솥도 걸 수 있는 이런 그것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뭐 옛날에 이거는 뭐 그때 뭐 뒤주 이거는 뭐 철거를 해야 되겠다. 예. 이건 철거. 아, 멋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독대. 이건 뭐 주방이겠지. 화장실.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덩치가 엄청나네. 네, 들어갑니다. 기둥이 대들보라든지 석달에 그대로 살아 있어서.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에 한 제가 근 10년 가까이 한옥들을 많이 보았는데 덩치가 제일 큰 한옥을 봤습니다. 오늘 기둥 한번 보십시오. 기둥, 대들보 이렇게 큰 소나무를 어떻게 운반해가 왔을까? 그걸 이는 소나무가 가야산에서 가야산 행사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가 많거든요. 거기에서 가왔다는 그 설화가 있네요. 어르신 사장님께서 가시네. 아, 참 기둥 거의 대단하다. 대단해. 자, 사칸 접집. 방이 지금 원래 이 방이 두 개인데 그 한 개로 텄습니다. 보시면 표가 납니다. 자, 방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왔는데 원래는 방이 여기까지인데 텄다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 한옥 치고는 방이 요새 그 지은 건축한 그 방 크기와 거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방이 크고 한옥 덩치가 크다는 거. 그리고 이 천장에 지금 보면 덴조를 해놨는데 이것도 보기 싫으면은 나중에 이거를 철거를 하고 석가래가 나올 수 있도록 공사를 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소비자 마음인데 이거는 이거대로 또 운치가 있기 때문에 예, 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본 방식이거든요, 사장님.
요것도 나중에 철거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 옆에 있는 기둥만 해도 충분하게 하는 것이 나오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사는 분들이 나중에 뭐 공사를 하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 뒤쪽에 옛날에 여기서 이제 모여가지고 설명절 제도 지내고 안 했겠습니까? 그죠? 자, 마루가 지금 그 일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막 윤기가 리서치를 해놓는 거 반질반질해. 이거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아깝다. 또 요거는 요거대로의 어떤 그 멋이 있으니까 한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따로 돈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사모님께서 거주하시는 안방입니다. 안방. 저 주변 방하고 이 주변하고 크기가 똑같네. 네. 이야. 등치가. 따로 손댈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네. 두 개가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방이 총 4개 있는데. 4개 있는데 이제 텄으니까 지금 우체는 총 지금 2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방이 4개였답니다. 그래서 삭한 접집. 자, 이렇게 이제 우체 높이 보세요. 한옥 높이 봐. 이 대륙보 굵기 한번 보십시오. 최근 거의 10년 만에 이런 한옥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한옥 보러 이렇게 해서 진짜 좋다. 자, 그 다음에 주방으로 옛날로 말하면 정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싱크대가 나중에 싱크대는 조금 더 예쁘게 지금 꾸미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번 더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테리어든지. 와, 저 색깔의 천재 높이 봐. 이거는 100년 아니라 수천 년 가지고. 예,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예. 장방이지. 여기 이제 부엌에서 옛날에 방 그렇죠. 방이 그 방이지. 예, 예. 방인데 전부 다 이거 묵은 것들이에요. 예. 예. 뭐 보시대. 야, 근데 옛날 나영도 창고를 많이 만들어놨네요. 그 요 밑에가 지하. 그것도. 요 밑에 지하. 지하. 옛날에 뭐 피난가가 여기서 숨어가고 이랬겠네. 여, 뭐, 옛날 그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여는 이제, 뭐, 남편분들이 일로 들어왔겠습니까? 안방마님께서 일로 자주 들어오셨겠죠. 그 여 밑에 여가 지금, 그 밑에 지하 벙커가 있답니다. 쉽게 말해서. 피난처가 있다 하니까. 요것도 나중에 잘 꾸미면 남자분들의 어떤, 어떤 뭐, 와인바라든지 또 음악 듣는 곳으로 만들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체에 이렇게 밖에 좀 달아내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한옥 외에 달아내는 부분 같습니다. 예, 화장실 깨끗합니다. 자, 요거는 청소만 하면 되겠다. 깨끗합니다. 리모델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우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저쪽에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 뒤쪽에 우리 곡간, 우리 저 사모님들이 안방마님께서 음식 같은 거 주는 거 놔두거나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방에 원래는 방이 두 개인데 한 개 텄습니다. 터가지고 지금 한 개 된 거지. 원래 두 개인데 이제 한 칸으로 된 거지. 방이 한 개다 이렇게 보고, 요즘 크기의 방하고 거진 뭐 크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커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방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우체는 방이 지금 두 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체 다 봤어요. 보고 저기 저 다락방도 있는 것 같은데 사다리 놓고 올라와야 되겠다. 그만큼 이 한옥이 높아요. 높아. 창문 있는 거 이거 보이겠네. 글씨. 와, 저 나무 꽃기 봐. 나무 꽃기 보이시나요? 자, 아래채 가서 방송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체 그 한옥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사랑채 한옥 또 설명을 다 드렸고, 자, 나머지 또 한 칸 더 있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또 손님 오시면은 또 행사 치르는 곳이라고 하시네. 원래는 여기 창고였는데 사장님이 원룸 형식으로
손님들하고 같이 논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하네요. 전망이 좋답니다. 여기 있으면 아유 능수와 꼽힌다요. 보이죠? 능수와 능수와 이거 보이시죠? 능수와 꼬마가 진대. 아따 여기서 뷰가 좋겠다. 뷰가 좋겠어.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평수가요. 이거 가요방 기계가 가능하네. 참 좋다. 이야 그대로 복원해 놨네. 여도 대단하시다 사장님. 이야, 여기서 보는 뷰가 자 한번 보십시오. 아예 너무 좋다. 사진 아까 찍고 방금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사진 다 찍었습니다. 기둥 봐라 기둥. 여기 이제 손님도 오시면은 노래 부르고 뭐 또 배치가 난로도 설치되어 있고 사장님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야 저 CD, DVD라 하나 DVD 쫙 해놨네. 사장님께서 영화도 좋아하시고. 자 기둥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서 보는 뷰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정말 아름답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따 이 한우 이거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 창고 다바실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한우 우측편에 뒤쪽으로 대나무밭이 있는데요. 그쪽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놨어요? CCTV? 예. 자, 울창 백백 우리 저 정원을 지나서 자 사랑채 중간 저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저쪽으로 돌아가서 울타리 대나무 오죽 있는 데로 한 바퀴 뺑 돌아보겠습니다. 저도 산수에는 좀 담으게 되죠. 요 오죽입니다. 오죽. 오죽 보이시죠? 오죽이고 산수 이거 아니고 보리수. 좀 담으네. 보리수. 저쪽에도 CCTV 좀 깔끔해. 아 시 다 있네. 아 아무도 못 들어오겠네. 예, 돌아. 차도 이제 이래 이리 들어도 되겠네. 자 우리 저 한옥 뒤쪽으로 돌담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옥 사시면은 보리수 이건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맛있다. 제 뒤로도 있네. 너도 있네. 시트 보이죠? 이거 설치하려면 돈 많이 듭니다. 예. 뒤쪽에는 사람들 많이 안 댕기죠, 일로? 안 되는 게 맞지? 차량 통행하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예. 죽순. 아, 예, 주인 따로 있지? 따로 있는데 안 써. 예, 지금 죽순 막 올라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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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나무가 숲이 우거진 이 땅도 우리 돼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대나무가 이게 번창하다 보니까 담이 무너질 염려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안에 철근을 다 넣어놨답니다. 그래서 무너질 염려는 없다니까 그 점 염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이제 우리 한우 한 바퀴 뱅 도는 겁니다. 제피나무 이거 누구인데? 조용한 동네다. 공기도 맑고 뭐 남 간섭도 받지 않은 그런 언덕 위에 드러진 완전 나만의 멋진 한옥이다.
자, 텃밭도 집 안에도 텃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대문간 앞에 이렇게 또 옛날로 말하면 백구마다죠. 백구마다 여기 이제 참깨도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가로등도 설치되어져 있고 아이고 텃밭 이것만 해도 뭐 땅콩 고추 감나무가 많네요. 아, 요 단풍나무가 요 요 앉아가지고 사장님 네 분이 대화를 좀 많이 나누는 것 같네. 여기도 CCTV. 예? 여기. CCTV. CCTV 총 몇 대입니까 사장님? 네 예? 네 대. 온실 이거는 사용을 못 하겠네 이제는. 지금 이제 태양광 때문에. 있었어, 그냥 쓰고 있어. 그러면 저 전기세는 한 달 얼마나 오는데? 뭐 그거 다른데 몇 천은 예. 나오네. 몇천 원 나오지? 기본. 기본.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남 합천군 요산면 요산면에 있는 한옥, 웅장한 한옥 현장 방송은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또 토지 이용객 확인을 이걸 보면서 또 브리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지도 갑니다. 자,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 요산면에 있는 멋진 한옥입니다. 우리 한옥에서 합천 읍내까지는 직선 약 11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인사 IC까지는 약 8km 정도 되고요. 직선. 그 다음에 고령읍내까지는 약 직선 한 15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창읍내까지는 직선 한 19km 정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 합천구 묘산면에 있는 한옥입니다. 묘산면에 있는 한옥이고요. 여기가 묘산면 소재지입니다. 소형마트, 대형마트 다 있습니다. 장복이라든지 오는 거는 묘산 면 소재지로 가서 간단간단한 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로 왔습니다. 자, 우리 한옥은 지금 총 4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한옥 좌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옥 좌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정남향의 방향이고요. 여기가 정북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서향이고요. 그러니까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정남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보면은 산이 이렇게 퍼진 데가 있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나름은 명당 자리에 자리 잡은 저는 한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아,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남 합천구 묘산면에 있는 한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되고요. 그 다음에 총구지 면적은 1080제곱미터입니다. 약 327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적게 사용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한옥 현장에 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리고 박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한옥은 사용 승인 일자가 1959년도 1월 1일 날 지었습니다. 약 60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 62년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총 지금 건물 저 대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총 4개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공부상 그 면적하고 실사용 면적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옥 건물 그 구조는 전부 목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조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오늘 드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가 우체고요. 여기가 우리 사장님 내본 관망 관망터 그리고 차 끓여서 드시는 차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래채고요. 아래채인데 여기는 이제 분불되는 아래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찜질방 다 있습니다. 요거가 아래채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물간채 있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은 전기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전기세 저렴하게 나온답니다. 그리고 텃밭이 지금 입구에 이렇게 텃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외부에도 막 텃밭이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 카노 보면은 여기에 이제 텃밭이 큰 게 하나 있고요. 이 부분에 또 텃밭이 하나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텃밭이 있고요. 텃밭은 넉넉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대나무 밭이 포진되어 있다 하는 거, 토사가 무너지거나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지붕가리를 다 했답니다. 이게 보이시죠? 지붕가리를 다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지붕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웅장한 한옥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저 김 선생님께서 저를 뭐 눈여겨보셔서 한옥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전화 오셨는데 드디어 오늘 제가 오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옥 현장 방송 그런 영상 사무실 브리핑 다 했습니다. 자, 이 한옥에 관심이 있거나 또 한옥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옥 유심히 봐놨다가 또 마음에 들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김선생님께서 부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이 한옥 안에 보시려면은 미리 스케줄을 잡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한옥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